여름에는 안개가 짙어가지고 안개가 너무 자욱한데요. 예. 이게 꼭 안개비처럼 내려요. 예. 신선생은 지금 우리 일하러 가나요? 예, 일하러 갑니다. 새벽부터 안개, 안개비 맞으면서? 예. 안개 속을 뚫고. 안개가, 예. 이게 그 태양만 세게 내리쬐면은, 예. 안개는 거치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고, 이게 안개가 막, 그 안에서 닦는다고 될까요? 안개가 거쳐야 되겠죠. 밖에서 닦아야죠. 우리 내면의 이 안개, 무지의 안개를요, 제거해야 되죠. 그 제거하는 게 바로 태양이죠. 안개를 제거하거든요. 맞죠. 태양 빛이 있잖아요. 예. 이 안개를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진화의 빛이 빛나야지만요, 이 무지의 어리석음의 안개를요,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죠. 내면을 탐구하고. 뭐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오늘 안개는. 예. 오늘은 뭐 밭을 좀 둘러볼 겁니까? 예. 약속해러 갑니까? 예. 뭐 약수도 캐고요. 한번 둘러보면. 예. 벼 심으려고 물 대놨네요. 예. 뭐 담가놨네. 안개 많이 그쳤어요. 다 났는데? 예.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났는데 이거? 예. 어이구. 사람 꽤 이렇게 올라왔는 같은데? 맞아요. 예. 잠재돼 있다가 그죠? 예. 이렇게. 그거 하니까, 아유, 많이 났는데 그러더라고. 귀리살. 신선생, 우리가 예. 이게 밭도 갈지 않고 예. 그냥 그때 뿌리고 한 건데 이렇게 예. 많이 났다는 것은. 예. 자연농법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자연농법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전혀 안 갈아도. 예. 아니,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냥 뿌린 거.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의모작 한다니까, 아이고, 이래갖고 안 됩니다. 100평도 안 된다 그러더니. 아유, 많이 인정해 주겠던데, 요번에. 80% 이상. 80%는 나온 것 같은데요. 몇 예. 군데가 중간에 좀 안 나고요. 거의 다 나왔어요. 예. 이러면 뭐 아주 자연 농법에 우수하죠. 성공입니다. 예. 자연 농법이. 우리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천상 뭐, 우리가 나스를 빌려고 했는데, 천상 기계가 와서 빌려야 되죠. 오늘 잘 자라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예. 예,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도리어 있잖아요. 자연 농법을 하니까 키도 안 크고 그렇죠. 이 쓰러질 일도 없다니까 이래 되면 비바람이 불어도. 예. 농법 하시는 분들 다 와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한미나라 전국에. 어이구. 예. 야, 성공입니다. 자연 예. 농법이. 예. 예. 양은? 아보가도하고 상추, 야채 골고루 있고요. 망고하고 바나나, 참외, 예, 요렇게 하고, 우리 구독자 보내주신 두리안하고, 이렇게 해서 덕분에 공양 잘 합니다. 빨래 하고요. 이제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선생님, 예. 과일이 풍성해요. 예. 대구에 그 거사님이 보내주신 그 과일 있잖아요. 예. 많아요. 예. 두리안, 그 좋아하는 두리안이 오늘 있어요. 예. 드셔보세요. 예.
맛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보내주셨어, 아보카도. 예. 지금 딱, 막, 딱 맛있을 때라, 아보카도도. 맛있네. 맛있어요? 네. 왜? 바나나도 맛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식탁이 오늘 되었습니다. 예. 예, 천천히 드십시오. 예. 이제 같이.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요, 이제. 어제 그, 이리밭에 갔는데, 그, 밭을 갈지 않고, 정운하지 않고, 이렇게 뿌렸는데요. 아주 길이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희망적이고, 그래서 6월 한 말쯤 되면은, 길이를 추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씨 뿌려놓은 게 옥수수를 뿌려놓은 데에 주변에 이제 잡초들이 막 났는데 잡초 중에서도 약초가 있거든요. 그 약초를 골라가지고 주변에 이제 달려가지고 약재로 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적당하게 그리고 다양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완전 자연 농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풀을 계속 많이 뽑았었는데 최소한의 풀만 뽑는 걸로. 그럼 밭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수부터 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물 하나 정도 떠가면 그냥 생차 하나 끓여 먹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과일하고 야채를 해서 함께 하죠. 풀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야, 떨어졌어요. 어머, 황이 이렇게 좋아? 어마마, 엄마, 향이 너무 좋아요. 아, 떴으니까 이제 가야겠죠? 아, 이거 오늘 너무 날씨가 흐린데 비가 올라나? 풀 천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풀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다 먹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약초로 쓰고요. 이건 명아주예요, 명아주. 이거 약초로 쓰는 거고, 또 이거는 까마죽이, 까마중이라 그래갖고, 이 복수 차는데 좋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어항어 차에 이 까마중도 넣을 거거든요. 한 소쿠리만 해가야지, 한 소쿠리. 명아주를 무슨 심은 거 같이 이렇게 놔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여름에는요,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이들. 까마중이가 나물로 먹으면, 이 까마중이 나물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하고 까마중하고 사이좋게 났는데 아주 애들이 보통 지금 밭들은 만약 옥수수 있으면 옥수수 놔두고 다 버리니까. 어이구 여기 찐눅이야 뭐야. 이번에 겨울이 춥지가 않아가지고 이 다양한 벌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새들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왜 시끄럽기만 하지. 안 된다. 아이씨. 아이씨, 옥수수를 갖다가. 순박이도 있고 명아주도 있고
꿈아. 그게 이리 와. 이게 뭐하고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근데 밭을 너무 많이 밟으면 안 되는데, 콩아. 콩아. 나도 놀고 있어. 걸음을 안 하고 약을 안 치면 자체내로 해결해야 돼요. 아, 뭐 말을 못 하겠네. 시끄러워서. 하루에 한 시간만 딱 하면 돼, 한 시간. 아, 이제는 한 시간 넘는 거는 무리다, 나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먹고. 뭐, 식사를 작게 먹으니까, 그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하루에 뭐, 그냥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하루 예상 보통 그래 했는데, 지금은 뭐, 그래 할 필요 있나? 과일만 좀 먹고, 풀만 좀 뜯어 먹으니까. 그때는 빵도 사 먹어야 되고만, 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 이러니까 더 열심히 했지, 그때는 아무래도. 뭐 자꾸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가 축소가 돼가지고요. 많이 못 먹는 거야, 지금은. 제가. 멧돼지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밟고 이래가지고요. 나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돼. 약초 말고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살이 파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뭐, 물똥을 내가 들고 다녀보니까 그 별로 간 게 없더라고. 뭐, 힘 쓰는 거는 팔뚝. 살이 지금 46kg 나가는데 근육은 안 빠지거든. 근육이 안 빠진다니까. 쓰는 근육이. 뭐가 빠졌냐면 중부지방에 있는 내장지방하고 그리고 그 쓸데없는 그 지방들, 지방덩어리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싹 다 빠졌지. 신선생, 네. 그 뭐하요? 아, 허황무차에 끓이려고요. 응. 약초를 좀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래? 뭐 약초 뭐 먹을 거 많은데 왜 또 이걸 또 해와? 네. 뭐 여기 민들레도 있고 뽕잎도 있고요, 명아주도 있고 쑥하고요. 그래가지고 생차를 이제 좀 끓일까 싶어가지고 모르겠네. 그 왜 그 간에 좋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뭐 요것만 해도 충분하겠네. 빨리 씻어. 니적 째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니까, 밥 먹으러 가자니까. 어서! 어서 내려와!
밭에서는 많이 씻으면 안 돼요. 밭에는. 소쿠리 없어가지고요, 불편해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사왔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씻어. 우리 콩이는 씻는 걸 아주 싫어해요. 아, 내가 뭐 억지로 강제적으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를 강제적으로 시키겠어요? 아, 나는 그럼 못한다니까요. 난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강제적으로 안 된다니까. 강제적으로 안 하지 못한다니까. 쨔쨔쨔 해. 아, 오늘 하루 일과 끝이에요. 오늘은 이제 가가지고 과일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씻어서 이제 해가지고 과일 하나 먹고 오후에 이제 그거 할 때는 힘들게 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냥 공부하죠. 뭐 특별하게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모르게 별스럽게 뭐 해가지고 얼마나 뭐 잘 먹겠어요. 이번에는 또 우리 구독자분이 또 말이야 과일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평화롭게 그걸로 공부해 주시면